대학교 이민석 교수님께서 대학에서의 오픈소스 교육 방안이라는 주제로 먼저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이민석 교수님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이민석입니다. 오늘은 대학에서 오픈소스 교육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오프라인으로 손님들이 많이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여긴 좀 썰렁하고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경품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왜 오픈소스 교육이 중요한지 하고 사실은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교육보다는 대학에서 이제 전공 주제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전공 주제를 배우기 위해서 오픈소스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뭘 가르쳐야 되냐 그 다음에 우리가 오픈돼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가 있습니다. 그 리소스가 어떤 게 있는지를 뭐 모두 다는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더라도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표는 얼마 전에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귀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블라인드에 올라온 그 회사들의 신입사원 연봉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이름 알던 회사들이 많이 있고 왼쪽에 있는 회사들은 비교적 최근에 돈을 많이 번 또는 투자를 많이 받은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자 연봉이 하늘을 치솟죠. 최근에 가장 높은 연봉을 부른 회사는 직방이라는 회사인데 직방은 신입사원한테 8천만 원을 준다고 광고를 했었죠. 여기 이제 뭐 높은 연봉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 회사들이 원하는 개발자는 어떤 개발자냐? 그러니까 신입이라고 해도 사실은 신입이 아닙니다. 대학교 졸업한 정말로 프레시한 신입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신입 같은 사람들 근데 경력 우리가 중고 신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개발자를 뽑을 때 정한 job description에 있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어떤 스킬이나 지식도 중요하지만 추가로 보유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대 조건이 훨씬 더 강렬하게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들은 보통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2, 3년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까지를 신입이라고 보는데 그 신입들이 가져야 될 경력이라는 거에 보면은 현실적인 고객이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본 경험 수준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대학에서 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대학교에 있을 때도 고객이 있는 프로젝트를 뭐 캡스톤이든 뭐 어떤 형식이든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에 참여해서 실제 고객이 있는 오픈소스에 내가 일부 기여를 함으로써 진짜 고객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오픈소스 회사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오픈소스가 없으면은 소프트 회사들이 유지가 안 되고요. 어떤 서비스를 만들든 어떤 제품을 만들든 오픈소스를 웬만하면은 70-80% 많을 때는 90몇% 이 정도까지 사용한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IT 대기업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서비스, SaaS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죠. 특히 이제 통신이나 클라우드 관련된 회사들은 거의 오픈소스가 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오픈소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은 자기 서비스를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돌기를 원하면은 스스로 뭔가를 만드는 것보다는 핵심 부분은 자기네가 만들고 나머지는 다 오픈소스로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렇게 해야만 빠르게 시장에 대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스케일 업도 가능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전통적으로 인베디드 시스템 쪽도 오픈소스에 많이 의존을 했었죠. 리눅스나 아니면 IoT에 관련된 거의 모든 프레임워크들이 다 오픈소스로 지금은 공개돼 있고 그런 오픈소스 스택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거버넌스나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은 많이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생산하는 측면도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큐브리드나 알트베이스나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만드는 회사들이 오픈소스로 이미 오래전에 공개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웹 클라우드 쪽도 실제 이제 서비스보다 그 서비스에 얹어서 가는 필요한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오픈소스로 개발되어 있고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이제 오전에 LG전자에서 발표를 오전이 아니죠. 키노트 때 LG전자에서 발표했는데 LG에서 포슬라이트 같은 거버넌스 툴도 공개했고요. 카카오도 뭐 얼리 플랫폼 같은 걸로 오픈소스를 더 잘 쓸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리눅스 배포판도 여러 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오픈소스로 실제 기술을 만들고 그거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몇 개를 소개드리면은 아마 사실 우리나라는 오픈소스를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걸 전제로 오픈소스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일들을 아직은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그 데브렐 포지션을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브렐 포지션을 뽑으면은 회사에서 만들어낸 소프트웨어를 지금 GitHub에 많이 공개되어 있는데 그 GitHub에 있는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바깥에서 쓸 수 있게 하고 기여하게 해서 그 회사 자체도 더 도움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일이 점차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엔씨소프트나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도 게임 회사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많이 하고 있고요. 당근마켓이나 그러니까 개발 중심으로 돌아가는 스타트업들도 오픈소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GitHub이 조사한 거 보면은 실제 우리가 아는 소프트 회사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이런 그 소프트 중심 회사들 말고 우버 같은 서비스 회사들이 오픈소스를 진짜 많이 하죠. 뭐 우버, 링크드인 이런 회사들은 이제 자기 본업이 소프트웨어가 아닌데도 자기네가 쓰는 소프트웨어들, 특히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아는 모든 대기업들은 오픈소스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점차 그 기업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오픈을 하는데 크게 두려움이랄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잘 안 눌러질까요? 특히 이제 최근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픈소스 거버넌스에 관한 이슈가 많이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이제 그 포슬라이트라고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툴을 LG에서 만들어서 감사하게도 공개를 해줬고요. 카카오도 올리 플랫폼을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그 나이파에서 오픈소스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픈소스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실제 회사들이 오픈소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기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가져다 써야 되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갖고 오픈소스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IITP에서 연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GitHub에 공개되어 있고요. 주요 이제 테크 기업들은 원래부터 이제 오픈소스가 중요했기 때문에 뭐 오픈소스 오피스들, 프로그램 오피스, 거버넌스 체계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제 IT 회사 말고 그냥 회사들, 은행이나 제조업들 이런 회사들도 지금은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사가 지금은 소프트 회사가 됐잖아요. 모든 회사가 인공지능 회사가 됐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기술을 쓰려면 오픈소스 없이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안전하게 쓰고 또 가능하면 자기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실제 이제 한 회사가 돌아가려면 많은 협력 회사들이 있는데 그 협력 회사들도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자기 제품이 법적으로 또 저작권 관련해서 안전하게 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 교육의 인재상을 얘기한다면은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오픈소스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개발자가 더 중요합니다. 오픈소스가 핵심이 아니고 개발자를 양성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개발자,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고 사실 그 사람들이 쓰는 대부분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오픈소스 기술에 아주 잘 적응하고 또 오픈소스 기술을 잘 사용하고 하는 거면 더 좋겠죠. 그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교육의 주요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오픈소스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소스로 뭔가를 만드는데 왜 오픈소스를 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로 분석을 해서 자기가 원래 배웠어야 될 지식들을 체화한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어떤 형식으로든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를 해본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 그 기여를 했다는 것은 이전에 많이 사용되던 오픈소스에 기여를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커뮤니티에서 자기가 어떤 기여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안다는 거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오픈소스 커뮤니티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커뮤니티 문화에 익숙해 있으면은 사실 건전하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오픈소스 라이센스나 거버넌스 체계를 알고 있다면은 회사들은 참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픈소스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냐라는 거는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교육 주제에 대해서는 워낙 소프트웨어에서 배워야 되는 모든 것을 오픈소스로 배운다고 생각하면은 틀림없는데 우선은 오픈소스 개발 환경, 실행 시스템이나 뭐 리눅스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뭐 가상 머신, 또 인베디드 시스템을 이제 요즘에도 인베디드 시스템이 조금 약해졌지만 인베디드 시스템을 하면은 무조건 이제 오픈소스를 쓰게 되는데 뭐 라즈베리파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모니터나 키보드, 그러니까 보통 컴퓨터 같지 않은 환경, 그러니까 헤드리스 환경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하게도 모든 언어들이 다 오픈소스잖아요. 그래서 모든 언어와 그 언어 주변에 또는 서비스 주변에 있는 프레임워크들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 개발자들은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를 배우는데 시간을 많이 쓰죠. 우리가 저 사람은 잘해 라고 할 때 잘한다는 거의 의미는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 지식, 그러니까 알고리즘 역량, 또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도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 오픈소스 도구를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냐, 특히 프론트엔드 기술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언어하고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디버깅 툴, 개발 도구 여기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저런 도구들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는 협업 개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 개발하는 프랙티스를 배워야 되는데 대학들이 저거를 잘 못합니다. 저도 대학에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은 협업보다는 분업을 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요. 사실은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그 협업 방법을 배울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것, 또 협업 툴, 그 다음에 소통 도구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고 특히 코드 리뷰라는 프로세스가 오픈소스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하는 방식인데 그 코드 리뷰를 대학에서도 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슬랙이든 뭐 이런 그 개발자들이 보통 소통할 때 쓰는 도구들을 학교에서도 쓰면은 좋겠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사이언스의 지식들은 오픈소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뭐 오픈소스가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많은
배우는 많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들 있잖아요. 뭐 자료 구조부터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또 컴파일러, 기타 등등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를 책으로 배우는 게 지금은 방식이죠. 책을 진도를 나가고 그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실제 오픈소스랑 연동해서 배우는 거를 아직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아는 모든 컴퓨터 사이언스의 주제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오픈소스가 무조건 있거든요. OS부터 시작해서 DB, 뭐 네트워크 다 있죠. 근데 그 오픈소스 코드를 중심으로 지식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과제를 낼 때도 또 프로젝트를 할 때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주제에 해당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가져다가 거기에서 뭔가를 해보는 이런 과제를 하는 게 사실 맞는 거죠. 이 장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영역인데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제 지식과 코드는 분량이 조금 다르거든요. 지식은 책에 한 챕터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소스의 분량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눅스 같은 경우는 전체가 몇백, 그러니까 코어 부분만 해도 벌써 몇백만 라인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버추얼 머신, 아까 버추얼 메모리를 배운다 하면은 그 메모리 시스템만 해도 코드가 장난이 아니게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소스의 일부라도 가져다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또 그 소스의 일부가 우리가 배우는 지식과 어떻게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배울 때 연습 문제를 풀면서 이게 왜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을 풀면서 수학의 정석 연습 문제를 풀면서 답은 구했는데 이게 왜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왜 필요한지. 그 코드를 보면은 이 문제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몸속에 체화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술적인 주제와 좀 거리가 있겠지만 오픈소스 문화나 커뮤니티 경제적 효과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다뤄야 되죠. 왜 오픈소스를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는지, 왜 너도 오픈소스를 해야 되는지, 커뮤니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거기 기여하려면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살고 있는지, 멋지게 살고 있는지에 관한 느낌을 배우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소스 라이센스하고 거버넌스에 관한 것을 배우면은 참 좋겠죠. 사실 이제 세상은 문화나 철학으로 시작해갖고 돈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이 저작권은 우리가 우아하게 얘기하면 저작권이지만 사실 다 돈 문제인 거죠. 누가 누구한테 이거를 사용할 권리를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건데 이제 그 허용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는 건데 그 계약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또 그 계약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라이선스가 어그러지지 않게 관리하려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떤 관리 체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우면 참 좋고 지금은 거의 모든 회사들이 이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큰 회사들은 관리하고 있고 또 관리하는 조직이 있고 또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작은 회사들은 이렇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작은 회사에 가서 오픈소스를 마구 사용하게 될 때 최소한의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많은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교수님들이 오픈소스 개발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들어오시는 교수님들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오픈소스를 많이 쓰셨는데 아직은 교수 그룹들이 이제 연배가 좀 되고 초기에 소프트웨어를 배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개발자로 일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협업 개발, 당연히 현업 개발을 하지 않았으니까 협업 개발을 해본 경험도 부족하죠. 학생들한테 이제 그 느낌을 전달해 줄 수가 없고 조교들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조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와 학교 사이에 그 칸막이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특히 지방학교들인 경우에는 개발자를 한 번도 못 본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싶은데 그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을 대학교 4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날 수가 있다니까요. 상상이 되실지 모르지만 실제 그런 학생들이 진짜 많다는 거가 현실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하고 학교 사이의 경계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식으로든 낮추려는 노력을 학교 또는 커뮤니티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버넌스 라이선스는 지금은 동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실제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동북아 오픈소스 포럼, 지금은 이게 좀 활성화가 조금 덜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픈소스를 우리가 교육해야 될 때 뭘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 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2년, 13년 이 정도에 이제 그 이 모델 커리큘럼이라는 거의 버전을 세 번째 버전을 만들면서 우리가 오픈소스 교육을 할 때 뭘 가르쳐야 되냐라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커리큘럼의 버전 2.0에 대해서는 그 교환하고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OLC라는 곳에 무료로 공개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우리 정부가 꽤 많이 했었고요. 제가 국민대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7월 말까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했거든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 오픈소스로 협업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선생님 없이 학생들끼리 협업하면서 배우는 모델로 개발자를 양성했었는데, 거기서 이런 제목으로 프로젝트를 학생들이랑 했습니다. 스타트업 서비스를 바닥부터 앱 출시까지 오픈소스로 만든 이야기를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이제 링크들이 쭉 있거든요. 동영상도 공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거의 모든 머티리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자체도 GitHub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작업은 어떻게 했냐면은 4명의 학생을 뽑아가지고 첫 번째 작업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빠지고 다음 달에 새로운 4명이 들어가가지고 앞에 있던 4명의 작업을 인수받은 다음에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한 달 동안 새로운 4명이 들어가서 하고 해서 이 4명끼리 협업하는 거, 새로운 팀 간에 어떤 기술이 전수되는 거, 그 다음에 회사와 이 학생들 사이에 연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경험하고 그것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물입니다. 이런 훌륭한 게 공개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여기 동영상으로 되어 있고 저 바코드를 찍으시면은 나옵니다. 슬라이드도 슬라이드가 뭐 엄청나게 자세하진 않지만 슬라이드가 있고, 이 교육의 결과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세 달 동안 12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프로젝트인데, 커밋을 1100번, 1200번 가까이 했고요. 그 다음에 풀리퀘스트를 300번, 그 다음에 이슈를 300개. 여기 보면은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캡스톤이나 또는 해커톤이나 이런 걸 할 때 오픈소스로 하면은 최종 결과물을 GitHub에 올리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 방식으로 개발하지 않아요. 결과물이 오픈소스일 뿐이지.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과정을 실제 GitHub에 있는 그 툴, GitHub이 이제 툴이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있는 이슈 트래킹이나 또 그 PR과 머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활용을 해갖고 진행을 한 사례입니다. GitHub에서도 오픈소스 가이드라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GitHub에 보면은 저 링크를 가시면은 오픈소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도 있고 또 오픈소스를 하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담겨있고 이것도 GitHub에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컨텐츠 자체도 오픈소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IITP에서 최근에 오픈소스로 R&D를 하는 경우에 실무적으로 어떻게 무슨 결정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만든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달에 공개되어 있고요. 이거는 PDF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책의 전체 내용도 GitHub에 오픈소스로 공개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고 나이파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오픈소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표 선수들이 집필을 했고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쓰는 거, 그러니까 기업들이 수요자로서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는 거, 그 다음에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네가 만든 오픈소스를 공개하는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오픈소스 거버넌스 조직인 OSPO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는 오픈소스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회사들이 오픈소스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픈소스가 라이센스 거버넌스하고 지금은 이제 시큐리티 관련된 거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오픈소스 거버넌스에 관한 거를 처리하는 오피스를 일반적으로 OSPO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거버넌스 조직들이 이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스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를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만든 거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번역한 거가 GitHub에 올라가 있고요. 또 오픈소스를 할 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캡스톤 같이 한 학기당 프로젝트 하는 거 말고 단기간에 하는 해커톤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하는 해커톤들을 할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오픈소스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요. 여기 가면은 꼭 오픈소스가 아니라도 해커톤을 할 때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엄청난 디테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저희 랩에서 만든 거고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오픈소스로 코드를 만드는 거는 사실 뭔가 압박감이 약간 있거든요. 코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공개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과연 공개할 만한 것인가에 관한 이제 고민도 약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쉬운 거는 이런 겁니다. 오픈소스로 내가 뭔가를 기여하는 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느껴보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첫 번째로 위키백과에 뭔가 기여를 해볼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이 위키백과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아주 강력한 백과사전이죠. 근데 이 위키백과의 아티클 수를 보면은 이 표가 8월 달 그러니까 얼마 전에 조사한 표인데요. 영어로 돼 있는 게 634만 6천 개 영어 아티클이. 그 다음에 뭐 기타 등 도착했고 한국은 순서에도 없어요. 22권 밖에 있고요. 우리나라가 무려 OECD 국가의 10대 경제 대국의 인구도 12위인가 이런데. 위키백과의 아티클 수가 아주 보잘 것 없습니다. 59만 8천 개. 아마 지금 60만 개쯤 돼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키백과는 아티클이 무지하게 짧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아까 이 발표를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또 혹시 학교에 선생님 교수님이 계시다면은 학생들한테 이 위키백과의 내용을 추가하고 보강하고 하는 걸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위키백과 대신에 나무위키라는 게 있죠. 나무위키는 위키백과랑은 약간 성격이 다른 위키입니다. 뭐 나무위키도 지금은 그 내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위키백과보다 나무위키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위키에는 지금 110만 개쯤 있고요. 위키백과의 같은 아티클보다 길이가 훨씬 긴 내용이 충실한 아티클이 상당히 많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교육을 할 때 기술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여를 하고 오픈소스 문화를 알게 하는 그런 교육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위키백과에 예를 들어서 드리고요. 요약을 하면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대세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당연히 그래서 오픈소스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교육은 뭔가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 그리고 사실 개발자를 양성하는 데는 오픈소스보다는 전공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 전공 지식을 오픈소스 방식으로 오픈소스 코드를 보면서 배우고 중요하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걸 위해서 조교나 뭐 교수님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고 생각보다 오픈소스 교육에 대한 리소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잘 오픈소스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강연을 해주신 우리 이민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대학에서 어떤 주제와 방식의 오픈소스 교육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교육을 위해서 어떤 준비와 지원이 필요한지를 잘 제안을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질문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이민석 교수님께 좀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가자 등록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대신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계기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슬라이드에도 있었는데 실제 지금은 오픈소스가 없으면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회사들이 없습니다. 모든 회사들은 오픈소스를 무조건 사용하게 돼 있고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모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픈소스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모든 개발자들이 오픈소스에 익숙해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충분히 대답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습니다. 대학의 오픈소스 교육은 마땅히 관련 전공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해져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의 초중 등 교육에도 이 오픈소스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하려면 오픈소스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배우는 모든 단계에서 오픈소스에 관한 부분들이 같이 교육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많은 오픈소스들은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만든 결과를 공개한 거거든요. 근데 초중고 교육에서도 똑같이 자기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뭔가를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픈되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결과를 다른 사람한테 잘 전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오픈소스가 초중고 교육에서도 중요하고 실제 초중고 교육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도구가 다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쓰는 거, 그다음에 자기가 만든 거, 그다음에 자기가 사회에 기여하는 거를 오픈소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오픈소스 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